시초과 이종모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업 올라와 있는데 디어유 2% 이상의 상승 흐름, 덴티움은 10만 2천 원대 터치 나오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제조항 항공도 잘 갑니다. 15,400원대 터치 나왔는데 제주항공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중국발 입국제 규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단기적인 좀 차익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조금 더 눌리게 되면 좀 물량들을 모으셔도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전에도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될 때 뭐 진단키트나 이쪽보다는 결국엔 리오프닝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갔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규제 완화의 흐름으로 갔고 뭐 중국과 홍콩 역시나 이런 이제 각국의 입국자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움직임 자체가 리오프닝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고 재봉쇄에 대한 이슈만 없다면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고 결국엔 집단 면역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나가면 훨씬 더 좀 큰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당 섹터를 뭐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한 전략 듣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오프닝 쪽에서 엔터를 또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6일이죠.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의록에서 매파적인 얘기들이 나온 상황이라서 만약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가용 소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저비용으로 많은 거를 누릴 수 있는 엔터라든지 뭐 컨텐츠 게임 쪽이 또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고 연말에 특히나 특수를 조금 누렸죠. 콘서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특히나 걸그룹들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러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뭐 대부분의 엔터사에서 신규 아티스트들이 또 올해 굉장히 많이 라인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더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용 소비가 좀 줄어드는 기조가 유지가 되는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팬을 이제 팬덤에 돈을 쓰는 거는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아까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견조한 매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한한령 해제도 사실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중국 안에서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들을 잘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집단 면역 이후에 그러한 가시화들이 좀 더 열린다라고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섹터 내에도 기대감들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앨범이라든지 이런 판매량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 유튜브 보시면 굉장히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조만 보더라도 엔터 섹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고요.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엔터 할 때마다 JYP를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뭐 JYP는 계속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개 비교를 해도 YG 플러스가 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JYP를 더 좋게 그렇구나. 보고 있는데 여전히 네. JYP가 가장 토핑인데 네.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사실 엔터사들 중에서 YG 엔터가 가장 못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계약 이슈도 있었고요. 빅뱅이 결국에는 조금 이제 멤버들의 이탈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콘 같은 경우도 전원 이제 이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블랙핑크 IP에 너무 의존을 하는 이전의 하이브와 같은 그런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신인들이 또 나오죠. 베이비 몬스터 엄청나게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라인업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7년차 재계약이 가장 엔터사에서는 조금 넘기 어려운 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MD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YG 플러스 쪽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좀 키 맞추기 관점으로 YG 엔터와
이제 YG 플러스를 같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D 등의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음원 유통하고 이제 음반이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익성을 받게 되는데 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YG 플러스가 YG 엔터의 그런 수익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블랙핑크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실적적인 충분한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양현석 이제 이 총괄이 다시 되셨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좀 붙어준다고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특히나 이제 베이비 몬스터가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YG 플러스 저가 메리트로 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사실 최근에 좀 올랐어요. 한 3, 4개월 이내에 좀 올랐는데 그래도 사실 지금 가격대가 뭐 그렇게 막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릴 때까지 좀 분할로 해서 4,7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1차로 5,450원으로 좀 잡았는데 사실 조금 반등이 나온다면은 6,000원대까지는 좀 상방이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등락폭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전날 종가에 매수하셨다가 시초에 매도하시는 방향도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4,2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사실 미공개 걸그룹이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공개를 한다고 해서 YG 플러스 주가 자체가 좀 크게 올라왔고 여전히 이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450원대 전해주셨지만 6,000원대까지도 볼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